안녕하세요 친구들, 5분 한자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얼굴에 있는 입과 코를 뜻하는 한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혹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벌써 잊어버린 건 아니겠죠? 오늘도 퀴즈를 풀어보면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확인해봅시다. 첫 번째 퀴즈, 소 귀에 대고 책을 읽어주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설명을 해줘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우이독경, 2번 우이독경. 1번, 2번 모두 우이독경이라고 읽을 수 있네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귀 이가 들어간 우이독경입니다. 두 번째 퀴즈, 자기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1번 목격자, 2번 목격자. 1번, 2번 모두 목격자라고 읽을 수 있어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눈, 목이 들어간 목격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런 한자를 배웠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한자를 배워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한자, 입구를 알아봅시다. 입구는 입을 동그랗게 벌린 모습을 본뜬 한자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죠? 오른손으로 음식을 집어 입으로 가져가는 모습을 본뜬 오른우라는 한자에도 입구의 모양이 쓰였어요. 입구라는 한자는 입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뜻도 있어요.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을 뜻하기도 하고, 사람마다 입이 한 개씩이니까 사람이 몇 명인지 셀 때 쓰기도 해요. 입이 다섯 개니까 사람은 다섯 명. 따라 읽어보세요. 입구. 쓰는 방법은 한글의 미음과 비슷했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따라 써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입구가 들어간 말을 알아볼까요? 우리 식구는 네 명입니다. 집에서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불러요. 입구가 열렸어요. 비상구로 탈출하세요. 이렇게 생긴 표지판을 본 적 있나요? 비상구 표지판이에요. 불이나 지진이 났을 때 급히 대피하는 출입문을 비상구라고 합니다. 1921 하는 게 어디 있니? 이거 너 줄게. 선물이야. 우와, 정말? 고마워. 마음이 바뀌었어. 다시 돌려줘. 아까는 준다며. 한 입으로 두 말 아니? 1921은 한 입으로 두 말한다 라는 뜻으로 말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번엔 코 비를 알아볼까요? 우리는 코의 모양을 본뜬 한자를 이미 배웠어요. 코의 모양을 본뜬지만 자기 자신을 뜻하는 한자, 바로 스스로 자예요. 코의 모양을 본뜬 한자가 이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코를 뜻하는 한자를 새롭게 만들어야 했어요. 새로운 한자가 필요해. 그래서 코를 본뜬 모양과 줄 비라는 한자를 합쳐서 코 비라는 한자를 만들었어요. 따라 읽어보세요. 코 비. 정말 복잡하게 생겼죠?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코 비를 쉽게 기억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코 비는 자전거를 떠올리세요. 자전거. 맨 위에 스스로 자, 가운데 바천, 마지막으로 한글의 거처럼 생긴 모양. 어때요? 기억하기 쉽죠? 코비는 자전거. 쓰는 방법을 볼까요? 맨 위에 스스로 자, 가운데 있는 바전, 마지막에는 거. 스스로 자, 바전. 하나, 둘, 셋. 따라 써보세요. 스스로 자, 바전. 하나, 둘, 셋. 스스로 자, 바전. 하나, 둘, 셋. 코 비가 들어간 말을 알아볼까요? 비염 때문에 콧물이 나요. 코에 염증이 생겨서 감기도 아닌데 콧물이 나는 것을 비염이라고 해요. 이비인후과에 가봐. 귀나 코가 아플 때 가는 병원이 이비인후과예요. 이목구비가 예뻐요. 이목구비. 귀, 눈, 입, 코.
코를 뜻하는 한자를 모아 얼굴 생김새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할령, 비할령. 어잉? 이게 뭐지? 귀에 거니까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거니까 코걸이가 되네요. 이할령, 비할령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그동안 배운 한자를 연습해봐야겠죠? 한자 공부책에 따라쓰기와 스스로 쓰기를 써봅시다. 한 글자 한 글자 모양을 외우면서 연습해보세요. 이렇게 쓰기 연습을 다한 친구들은 공부 확인표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오늘은 입, 구, 코, 비를 한자로 배워봤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